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산 월드미션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열방과 또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월드미션 예배 또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발걸음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네. 저희 인터콤은 1983년에 터키로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시작된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98년부터 네, 1998년부터 인터콤을 섬기고 있는데요. 선교는 큰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선교가 기쁨으로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주님의 큰 기쁨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이란에 단기 선교 간 사람들 얘기도 들었지만 그곳에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네, 특별히 이슬람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이슬람을 전하니까 네, 이슬람을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너는 뭘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그들의 신의 얘기를 하고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시면은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 저기 이슬람을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슬람을 믿어야 되냐? 이슬람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네, 이슬람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구나. 그럼 이슬람에 천국에 가면은 뭐 하냐? 괜히 궁금해지잖아요. 뭐 하냐? 그러면은 무슬림들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무슬림은 세계에 17억이 있는데 그들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네, 천국에 가면 술을 마셔. 또 이 말 듣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가면 술을 마셔, 술을. 네. 우리는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려. 그런데 이슬람은 천국 가면 술을 마셔.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라 신이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신이 뭘 하지 마라 했을 때는요, 그 신이 그거 하기 싫어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지. 자기는 좋아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신으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술을 마시지 마라. 왜? 알라 신은 술을 싫어하는 신이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천국 가면 계속 술을 마신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왜 천국 가면 계속 술을 마시냐면 천국 가면 알라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알라신 때문에 무서워서 이 땅에서 못 마신 술을 천국 가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알라신이 쳐다보고 있어서 술을 못 마셨는데 천국 가면 알라신 없으니까 계속 마셔. 천국 가는 게 뭐죠? 알라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만 드려. 또 이걸 알고 천국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좀 늦게 가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도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사는 정도로 만족을 못 하시고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우리 딱 붙어 살자. 아멘이 없죠? 예수님하고 딱 붙어 사는 거 어떠십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방 쓰는 거. 네. 예수님하고 같이 방 쓰는 거.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딱 붙어 살기를 원하셔. 그냥 아예 그냥 딱 연합해버려. 그냥 하나로. 이슬람의 신 알라는 그렇잖아요. 그 무슬림들도 그걸 원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으실래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리고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막 확실히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뭐 기도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주 조금 미지근해졌어요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선교지를 가시길 바라요. 네, 주로 이 동네에 많으시군요. 여긴 조용하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이 세계 어떤 신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알 수 있는 것들. 다른 말로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없는데 성전에 성경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란에도 예언이 없고 불경하고 힌두교에는 예언이란 개념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와 예언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예언이란 게 뭡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근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시킬 자신이 없으면 예언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무서운 분이죠.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은 어느 한 구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근데 하나님의 예언에 또 특징이 있어요. 그냥 미래를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예언이 동시에 나와요. 가까운 시대의 예언을 먼저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잖아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터키에 있는 이 무슬림 대학생들하고
우리 선교사님 몇 명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린 복음 전하고 그들은 이슬람 전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걔들은 중학교 저기 유치원 때부터 배워. 크리스찬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처음에 듣고 있다가 우리는 이걸 터키어로 된 거 마태복음 24장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 왜? 꾸란에는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이런 말이 없어.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지. 근데 이 예언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본인이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있을 일을 먼저 예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모든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4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은 정말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로마의 역사가 증명해. 로마의 역사책이 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예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을까요? 문자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의 장군이 타이터스라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디도, 디도가 타이터스잖아요. 타이터스라는 이 로마 장군이 이걸 무너뜨렸는데 로마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이 되는데요. 개선 장군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예 숫자를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금의 양을 채워야 돼. 노예를 많이 데려오고 금을 많이 가져오지 않는 한은 이긴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없는 데서는 로마는 절대 전쟁하지 않아. 금이 있는 데서만 전쟁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쟁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금이 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금이 어디 있을까요? 네, 성전 지붕이 전체 다 금이었어요.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그게 전부 다 금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금을 뜯어가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그걸 만들 정도로 많은 금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금을 다 천장인 금인데 이걸 어떻게 뜯어가? 그러니까 성전에 불을 지른 거죠.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금이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불이 꺼진 다음에 다시 굳어진 금을 걷어간대. 이 벽을 타고 녹아내리니까 옛날 건물들 벽 이 돌로 쌓은 그 사이로 금물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불이 꺼진 다음에 그게 굳은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가서 돌을 다 깬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금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무시무시하게 성취된 거예요. 오싹할 정도로.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하냐면 로마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전부 다 성취됐는데 성취된 예언을 뭐라고 불러요?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다 증명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이 맞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신 이 예언들 있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다.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가까운 걸 먼저 예언해서 네가 보라 이거야. 네 눈으로 보라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에레미야도 얘기하죠. 이제 잡혀간다 니네. 세 번을 쳐들어오잖아요. 처음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사람들이 물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냐? 쳐들어온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올 거냐? 반드시 쳐들어온다. 에이 한 번 하는데 또 오겠냐? 쳐들어왔어요. 세 번째 쳐들어오겠냐? 반드시 온다. 에이 두 번 하는데 또 오겠냐? 왔어요. 네 번째 쳐들어오겠냐? 예레미야 그래요. 안 온다. 세 번 왔으니까 또 올 거다. 안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온다.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겠죠.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사람들은 절대 못 무너질 거야. 어떻게 그 큰 제국이 70년 만에 망하겠니? 70년 만에 망했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가 증명해. 바벨론 성은 진짜 망할 수 없는 성이거든요. 왜냐? 정말 큰 성이에요.
둘레가 100kg예요. 100kg. 둘레가 100kg인데 이게 세 겹으로 쌓여 있어요. 바깥에 가장 낮고 중간이 더 높고 그 안이 제일 높아. 그래서 이걸 넘어오면 위에서 활을 쏘고 이걸 넘어오면 위에서 또 활을 쏘고. 근데 바깥에 제일 낮은 게 높이가 30층이에요. 30층. 이거 얼마나 높았겠어요? 과거의 전쟁이란 게 뭐예요? 성을 에워싸는 거죠. 100kg를 어떻게 에워싸? 군사가 몇 명 있어야 돼, 그거? 그걸 또 그걸 어떻게 넘어가? 그 에워싸가지고 굶겨 죽이는 거잖아요? 옛날 전쟁이란 게. 근데 100kg인데 그 안으로 강이 흘러가지고 물 떨어질 전혀 없고. 근데 그 강이 안에선 천천히 흐르는데 또 강, 성 밖으로는 빨리 흐르면서 성을 보호하니까 강물을 넘고 30층을 넘고 그 다음 또 넘고 또 넘어야 되니까. 근데 또 그 문을 지키는 건 전부 청동으로 돼 있었어요. 100개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둘러싼다 그래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100kg가 되는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30년간 놀면서도 절대 농사 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항상 있었다고. 그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메대를 복속하고 터키 쪽에 리디아라는 부자 나라를 복속하고 그 다음 그 힘을 얻어가지고 바빌론을 쳐보자 왔단 말이죠. 그때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아유 고레스 왕 오셨다 30년간 놀다 가시라 그래라 그럼 안에서 술파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겠냐고. 근데 한참 술파티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떡 나타났죠. 그리고 벽에다 글을 썼어요. 손은 사라졌는데 글은 그대로 있어. 글 내용이 뭐죠? 네 오늘 밤에 죽는다고. 다른 왕이 왕이 될 거라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죽었어요. 고레스가 깨고 들어와서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고레스가 딱 깨고 들어와서 왕이 되는데 그 7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무너져? 그런데 진짜 무너져버렸죠. 고레스가 턱 나타나서 무너뜨려버렸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됐죠. 근데 그 고레스가 왕이 되기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가 와서 왕이 된다고 이사야서에다 써놨어요. 고레스 이렇게 써놨어. 아직 안 태어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엄청나게 지혜롭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 된 거예요. 최고 보좌관. 그래서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출근하는데 첫날 딱 출근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난 거죠. 이름이 다니엘이야.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여주는데 이게 고종 황제 때 쓴 책인데 거기에 네가 오늘 날짜까지 있으면서 네가 오늘 백악관에 출근한다고 써있다. 고종 황제 때 쓴 책인데 네가 오늘 들어간다고 써있다. 그러면 읽으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라졌어 그 할아버지가. 그럼 지금 출구의 문제야? 그 사람 만나야지.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돌려보내야겠죠? 자기가 왕된 이유는 이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런 게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다 역사가 됐다는 거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됐어요.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현상을 놓고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반도에 한민족이 사는데 천년 전에 뭐 고려시대 때 너무 한반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통째로 이사가자. 중앙아시아로 이사갔어요. 살다가 에이 천년 후에 에이 한반도가 더 낫어. 다시 와서 살아.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지. 그동안 여기 살아버린 민족들이 있는데 비켜 죽였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2000년 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1948년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든지 무슨 뭐 정치학자든지 외교학자든지 사회학자든지 누구도 이건 설명을 못하지. 이건 시어리가 없어. 이론이. 이런 이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거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이런 일은.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서 소있소. 그 성경을 위대한 책이라고 말하기보다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에 성경이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려고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이 책이 한 권밖에 없다면. 왜? 이 책을 소유하는 자가 인류를 통치할 수 있다. 이 책을 소유하는 자가 미래를 통치할 수 있다. 왜? 이 책이 다 있으니까. 엄청난 책이니까. 이게 한 권밖에 없다면 전쟁을 해야 될 판이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책이 내 손에 있다는 거죠.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읽지 않냐, 이거를. 이 책을 가진 자는 세계를 가질 수 있는데. 전쟁을 해서라도 얻어야 될 책인데. 어떻게 집에서, 내 집에서 굴러다니냐고, 이게. 그리고 나는 읽지를 않아. 아, 성교사님 저는 읽는데요? 얼마나? 하루에 20절로. 생명의 양식이냐, 뭐.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요? 막,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뭐 이럴 때. 뭐 이럴 때 쓰고, 뭐. 또 괜히 한번 점칠 때, 뭐 이럴 때 쓰고. 너무, 너무 위대한 책을 막. 말도 안 되는 거죠. 최고의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말씀하시고 성취해 내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분의 말씀대로 된다. 두려운 분 계세요? 근데 저는 막 두려워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두렵지. 막 걱정, 근심에 찌들린 분 계세요? 왜 그래요? 성경 안 읽는 거 그렇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이쯤 되면 대답이 나와요. 성경 안 읽고 그렇지, 성경을. 다 나와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모든 인생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얼마나 풍성해지고 담대해지고 승리를 얻고 역사를 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뿐 아니죠.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모든 민족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나실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중국교회 청년들 보면서 엄청난 도전 받았어요.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러니 뭐 세상 뭐로 가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씀들은 그 역사가 되는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예언이 여러 가지를 예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거다, 이런 일도 있을 거다, 이런 일도 있을 거다, 이런 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를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뭐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그거. 어떤 민족의 어떤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 같은데 딱 그거. 뭐 딱 한 가지.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뭐냐가 엄청 중요한 거죠. 기대되세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 가운데서 사실은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안다는 거는 모든 걸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가르치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네, 위에 말씀이 나오는데 네, 제가 먼저 44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딱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뭐 노벨상을 7개를 받았어. 7이 완전수잖아요. 완전 다 받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아유 참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알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1억 5천만 명을 만들고 엄청난 핍박을 뚫고 나왔는데 그 리더십들이 다 누구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농부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농부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냐. 그리고 전 세계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을 말할 수 있냐. 왜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아유 나는 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에 좀 부끄러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라.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라. 그것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잘 됐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어. 깨끗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알아야 다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라요.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무슨 짓을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 엉뚱한 예수님을 아는 거지. 어떤 예수님? 착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 좋은 가르침 주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기적 베푸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신다 이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다, 착한 선생님이다, 좋은 가르침했다, 맹자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기적 베풀었다. 이걸로 안 돼요. 뭘 알아야 돼?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 십자가를 왜 치셨다고 그랬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죄의 권세.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믿으세요? 네. 그러면 죄에 묶여서 살지 마세요. 왜 똑같은 말 했는데 아멘이 없어져.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왜? 그분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까. 네.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분의 보혈을 믿으세요. 네. 그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과거도 우리 현재도 앞으로도 다 용서하셨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하심이에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 그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라고요. 그거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또 놀랍게도 사람은 다 죽는 걸 싫어해. 받아들일 만도 한데. 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싫어해.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지,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구나.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구나. 스스로 증명을,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최초예요. 인류 최초로 진짜 죽었던 사람인데, 진짜 죽어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혼자서 일어났어요. 혼자서. 그 전에는 기도해서 살린 적은 있어. 엘리야도 살린 적이 있고 예수님도 살린 적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살려준 적은 있지만 자기 혼자 일어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자기 혼자 일어났어요. 얼마나 죽음이 무섭겠겠어요? 죽여놨는데 일어났잖아. 분명히 죽여놨거든요. 근데 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돌문을 팍 젖히고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우와, 진짜 나왔다니까요. 걸어가지고 살아서 신나죠. 이거는 막 엄청 슬퍼하다고 그랬지 살았지 기뻐하고, 힘들다가도 그래 주님이 사셨지 기뻐하고. 제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랑 다민족교회 섬기다가 왔는데, 캐나다에 가니까 토론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저를 이렇게 좀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자매님이니까 물어봤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남편은?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어. 가셨어. 몇 년 됐어.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뇌암으로 돌아가셨어, 남편이. 그런데 뇌암이 발견되기 전에 갑자기 한 몇 달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더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성경 읽는 거예요. 막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막 성경을 읽고, 막 다른 걸 안 해. 막 성경만 읽고. 그래가지고 뭐 출근하는데도 자기가 운전하면 성경 못 읽는다고 막 대중교통 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대요. 막 성경 읽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뇌암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아직. 의식을 잃고 의식이 딱 들어오면서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 선교해야 돼. 이런 거예요. 아, 자기 뇌암이 아직 몰라. 근데 딱 선교해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두 달밖에 못 산대. 선교해야 돼. 딱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선교하다 예수님 만나겠다. 그런 딱 결심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전스쿨이 열렸어. 비전스쿨. 네, 비전스쿨이라고 우리가 아는, 네, 여기 비전스쿨 안 받은 분은 이번 기수에 다 하시게 돼 있어요. 네, 여기 혹시 다 하시게 되는데 그 비전스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뇌암이니까 막 힘들고 두 달밖에 안 돼서 많이 퍼진 거죠. 근데 이분이 힘들어 하다가도 비전스쿨 딱 와서 앉아있으면 막 3시간씩, 4시간씩 거뜬히 앉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쁘게 훈련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훈련 끝나고 F4를 가셨어. 단기 선교 3주간 갔다가 돌아와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2년 반을 사셨대. 2년 반을 병원에서 두 달 산다 그랬는데. 근데 이 뇌암은 또 다 종류가 다른가 봐요. 근데 이 뇌암은 위치 때문에 그런지 고통이 없었대요. 근데 기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자기 인생에 대한 기억이 다 없어져. 이것도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끝까지 안 없어진 기억이 있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자기 부인. 로맨틱. 자기 부인. 자기 부인에 대한 거는 전혀 이어져 버리지 않았대요.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겠어요? 만약에 자기 부인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그럼 부인도 남편이 자기를 못 알아보면 마음 아프겠죠. 근데 끝까지 자기 부인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부인은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맞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몸 부인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두 분이 2년 반을 같이 병상에서 열방을 섬기다가 그분이 가신 거예요. 암을 이기고 가신 거죠. 암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암 걸리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죽었어. 아직 두 달 더 사는데도 죽은 것처럼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겨버렸어요. 암을 이기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갔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걸 알아야 예수님 아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부활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분의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 사실은 여러 제국의 이야기, 또 무슨 어떤 민족의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 계속 나온 것 같지만, 그 예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다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실 그 예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 이 한 가지가 반복해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알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예언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모르고 이 한 가지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는 한 분도 죽은 분이 안 계시길 바라요. 삶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냐?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삶이 이렇게 왜 답답하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고 힘드냐? 왜 죽고 싶기만 하냐? 왜 그래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분을 붙잡은 자는 절대로 마른 가지가 되지 않아요. 열매 맺는 가지가 돼. 그 삶에 자기도 풍성하고 그 사람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풍성하고 열방도 풍성해지고 본인의 교회도 풍성해지고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분과 관계없이 계획하고 그분과 관계없이 살고 그분과 관계없이 미래를 꿈꾸면 반드시 이미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사람이면 다 똑같아요. 예외 없이. 이곳에 그걸 모르고 살았던 분이 계시면은 오늘이 기회예요. 다시 사실 수 있어요. 비전스쿨 하신 거예요. 네, 비전스쿨. 길게도 안 해요. 네, 길게도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12번밖에 안 해. 12년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이에요. 네, 12번밖에 안 해. 그런 걸 또 시간 없다고 안 하는 분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만사 제껴놓고 해야 될 판인데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또 하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언.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고 이걸 가리켜서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복음과 예언과 언약은 같은 말인 거예요. 복음과 언약과 예언은 같은 말. 그러니까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이죠. 이제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해요? 죄의 권세를 깨뜨려.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사탄이 발뒤꿈치를 물면서 저항을 한다. 발뒤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은요, 잔인한 존재예요. 지가 질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이 사탄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깨어 계셔야 되는 거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처음부터 삼킬 자를 찾는다. 발뒤꿈치를,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물 정도예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통째로 삼키려고 하겠지. 그럼 그 사탄을 만나면 누나를 뽑아버려야지. 어디서 네가 나를 째려보냐? 뽑아버려야지. 무서워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네 머리를 뽀개 버렸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라. 그럼 말을 듣겠어요? 들으면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말을 듣겠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 승리의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이란 교회. 싸우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핍박하면, 죽이면은, 가두면은 7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싸움.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싸움인데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사역, 말씀을 성취하는 게 싸워서 이기는 건데, 구약 같으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네 머리를 깨러.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은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장이,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다음 장 4장이 딱 가면은 4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4장 1절에 여자가 애를 낳는 얘기가 나와. 하와가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시는 게 뭐 있어요? 우린 딱 하나 알아요.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분명히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몰라요. 왜? 성경은 기록을 안 했어요. 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사탄은 긴장하죠. 왜? 머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더럽혀버렸어요. 그럼 뭐해? 또 낳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아요. 아담도 900살까지, 셋도 900살까지 살면서 뭘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다른 기록은 없어요. 900살까지 한 일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 가지 말아요. 애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하세요?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사무엘상 딱 시작할 때 뭐가 나와요? 한나가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삼손 엄마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심지어는 신약을 딱 시작할 때도 세례요한 엄마가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살았으면 전쟁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 전쟁하는 게 뭐가 사역하는 거겠어요? 애를 낳는 거죠. 애를 낳고 그 애를 어떻게? 보존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를 낳고 전쟁하는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다 애를 낳아야 돼. 어떤 애가 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낳아야 돼. 애를 낳으면은 막 그걸 애를 못 낳게 하려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막 다 죽여버리고 애를 못 낳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처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애를 낳는 여자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저희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12장 말씀 보면 그 딱 정리돼 있어요.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별을 관을 쓰고 막 요셉의 환상과 같은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딱 구약 성경. 근데 태어나서 그 애가 하늘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하고 승천하신 거지. 그래서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 사탄은 애 낳는 여자마다 못 낳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낳는 여자들하고 사역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을 따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자가, 하나님이 쓰임 받은 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애를 못 낳는다. 아, 사탄이 사라를 보니까 어때요? 애를 못 낳잖아요? 에휴, 쟤는 아니야. 어이, 100살에 낳았어. 어이. 한나도 애 못 낳잖아요? 아유, 쟤는 아니야. 낳았어. 그죠? 삼손 엄마도 낳았어. 세례원 엄마도 낳았어. 그때마다 사탄은 당하는 거죠. 제일 대박은 뭐죠?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때는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럴 줄 몰랐지. 하나님은요, 절대 비겁하게 안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얘기해 줬어.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했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 그럼 알아들어야지. 뭐야, 다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 그 동정녀 탄생인데 말해줘도 몰라. 그럼 당해버린 거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했는데 그 후손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손이 태어날 얘기를 막 반복적으로 구약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후손이 와버렸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성경에 애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낳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누가 애 낳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예수님 태어난 다음부터. 신기하죠? 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 낳는 사역은 없어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 구약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뭐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라가셨는데요. 그대로 다시 오신.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제 우리의 사역은 이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사탄의 저항은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반복해서 말한 거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온 그가 그 주님의 재림을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14절 엄청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병원이 세워지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어야지.
의대 가고 생물학과 가고 막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막 병원을 세워가지고 질병을 정복해야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야. 그게 다 되면 끝이 온다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 글을 읽고 학교가 세워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해야겠어요?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인류의 이성을 깨우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약 진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만사 제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세상에 돈을 다 벌어버릴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왜? 그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또 반복되죠? 이게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만드셨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모든 민족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이 일에 올인하셔야 돼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학교도 관두라, 직장도 관두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인터콤은 맨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언제 학교 관두라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라 그랬지.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선순위에요, 우선순위.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 학교 다니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 학교 왜 다니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학교 왜 다녀요? 공부하러. 그죠? 우리는 왜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지. 모르셨던 분 아시길 바라요. 그럼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직장을 왜 다녀요? 돈 벌러 다니는 건 세상이고 우리는 전도하러. 사람들은 다 우리가 돈 벌어 온 줄 알아. 공부하러 온 줄 알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위장 취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위장 취업.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나그네야. 이 세상 사는 게 위장의 삶이야. 우리 저희 시민권 척이 있는데. 사실 이 여기 속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위장 취업의 인생 자체가. 근데 위장 취업하니까 단어가 좀 그런데 이걸 선교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전문인 선교라 그런 거예요. 전문인 선교. 그래서 선교를 가면은 학생으로 가고 막 비즈니스맨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온 줄 알아. 우리 비즈니스 온 거예요? 비즈니스라 온 게 아니잖아. 전도로 왔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 전도로 왔죠. 여기서 여러분 선교사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좀 해야지. 왜? 비자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야지. 그래야지 학교를 계속 다니지. 공부를 전혀 안 해가지고 쫓겨나면 비자가 유지가 안 되잖아.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돈을 벌게 하시면 그걸 또 우선순위 복음을 위해서 쓰고. 아멘. 그건 싫은가 보네.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는. 우리의 삶을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 선교하세요, 선교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F4 가세요, 단기 선교하세요. 네, 뭐 SM 가세요, 1년 학생 선교사로 가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똘똘한 얼굴. 기도해 보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갔어. 불러다가 얘기해. 너는 서울대학교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서울대로 부르셨나요? 기도해본 부모가 없습니다. 그것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창세전에 서울대로 예정됐나요?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서울대에 가는 애입니까? 서울대에 보내는 애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물어보잖아. 그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막 삼성을 가고 싶어. 그럼 또 물어봐야 될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삼성으로 예정하셨나요? 누가 물어보냐고 그런 걸. 그런 걸 안 물어보는데 선교 가는 걸 왜 그렇게 많이 물어봐? 왜 물어봐? 계속 물어봐. 불렀나요? 진짠가요? 확실한가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물어볼까 그거는? 그렇죠? 가기 싫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라.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절대 안 물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절대 안 물어보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계속 물어보는 거지. 열 번을 가라고 그러고 한 번만 안 가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 가려고. 하나님 다 열 번 다 가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선교에 부르심 받은 거 인정합니다. 가는 겁니까? 보내는 겁니까? 또 물어봐. 왜 그걸 정해놓고 하려고 그래? 왜 정해놓고? 둘 다 하면 되지.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둘 다 하면 더 좋잖아요. 아닌가? 둘 다 하면 더 좋겠다. 자기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가서 불러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정해놓고 하려고. 왜? 웬만하면 보내는 걸로 해주세요.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있죠.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게.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분은 못 속여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은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뭔지 그 지은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지은 분이 왜 모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기 싫어요! 그러면 돼. 차라리 저는 싫다고요? 차라리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싫어요! 미안해요. 아 그런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아, 그런 마음을 좀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주죠. 그럴까 봐 또 그런 기도를 안 해도 줘보세요 그러면 당장 주니까 그걸 알고 또 안 해.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 그분을 속일 수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소멸하는 존재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영원히 살 거예요. 아 천국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좀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피해 다니려면? 지금이야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 치지만 그때는 어떡하려고?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 저기도 하나님의 임재. 너는 그때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니? 뭐 그러면 뭐라고 해? 엄청 복잡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얼마나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는지 아세요? 이란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만나면 너 한국 사람이지? 예수 믿지? 다. 왜? 이란에 소문이 다 나서 한국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고.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자기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다 누구야? 단기 선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란을 누가 가겠어요? 누가? 단기 선교팀이 아니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교회 출신인데 천국 갔는데 단기선교 안 갔다 오면 그것도 좀 복잡해요. 웬만한 사람 다 갔다 왔는데 안 간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끼어있다. 쟤는 안 갔다 오네래 막 이러면 또 있잖아요. 웬만하면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돼. 아 선교사님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가는데 아 때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이게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때 때도 있었던 때야.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뒤에 있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게 하시고. 그럼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는데 때를 분별해야 돼. 그죠? 내가 갈 땐가 말 땐가. 예수님도 아무 때나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죠? 서른 살이 딱 되니까 알았어요. 아, 자기 때인 줄.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된 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사역해야 된다. 어떻게 하셨죠? 세례요한 때문에 하셨죠.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빡 외칠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 내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올 길을 예배하라! 이걸 들었으면, 아, 내 때가 왔구나. 오늘이네. 아유, 어떻게 이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이야, 오늘. 그게 성경대로 맞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비전스쿨 브로셔를 들고 막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으면 때가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셨구나. 아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의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될 때라고. 주께서 곧 오실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PPT, 우리 인토코 훈련받은 분들은 다 외우는 PPT가 있어요. PPT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세계에는 2만 4천 개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입학식에 오시면 더 자세히 들으실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해요. 2만 4천 개 민족이 있는데 저 미존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존도 종족의 숫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를. 근데 1989년에는 1만 천 개였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2001년에는 8천 개, 그 다음에 2004년에는 6천 개, 그 다음에 2006년에는 3,600 개, 2008년에는 3,300 개. 2010년에는 진짜 복음이 한 번도 닿지 못한 민족이 몇 개나 돼요? 1,500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계야. 미존도 종족이 제로가 되면 역사의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이 민족들이 남아 있는 곳이 이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를 지금 가장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매일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이슬람. 그런데 이게 좀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되죠 지금. 이 중앙아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라는 저 지역이 1991년까지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소련, 소비에트 이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소련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91년에 소련이 딱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라들이 생겼어. 소련 안에 있던 소수민족들이 나라를 세웠어. 우즈벡족이, 카자흐족이, 투르크맨족이 다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라고 스탄, 스테이트 붙여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맨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막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쫙 생기면서 이 민족들에 대해서 세계 교회도 또 알게 되는데 마침 1989년에 미존도 종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막 선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000년에 중앙아시아의 제일 큰 나라, 세계에서 아홉 번째 큰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큰 도시 알마티에서 크리스찬, 중앙아시아 크리스찬 모여보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2만 명이. 그래서 3일간 집회를 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 91년에 문이 열렸는데 10년 만에 중앙아시아가 복음화된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카자흐스탄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 보내고 같은 러시아권으로 체첸 잉글리시로 선교사 보내고 한국 선교사 가서 2년을 할 일을 그들은 두 달 만에 해버리고 91년 소련 무너지고 딱 10년이 지나니까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2001년 9.11 사태가 터졌어요. 9.11 사태가 돼서 페르시아 아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밑에죠. 페르시아.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패트릭 존스턴 여러분 집에도 한 권씩 있을 수 있는데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 10년에 한 번씩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365일 하루에 한 나라씩 기도하게끔 책을 만들어서 내시는 분인데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10년 동안 리서치해가지고 복음화 상황을 연구해서 책을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2010년에 책을 딱 내고 뭐라고 하느냐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1위가 이란, 2위가 아프가니스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거꾸로 알고 살아. 제일 힘든 나라 1등이 이란, 2등이 아프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진짜 팩트인지 알고 믿고 살아. 진짜 억울하죠? 아유, 나만 억울하네. 진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알게 됐어, 이거를. 잘못 알고 살았잖아.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최벌순 교사님이 간증하신 얘기 듣고 저도 많이 통감했는데 본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소설책을 하나 읽으셨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목도 본인도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진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파티에 갔는데 친구가 너무 귀하다고 친구니까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걸 파티 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목걸이를 똑같은 걸 사다 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그랬니? 가짜인데. 가짜인데? 평생을 다 썼어. 잘못된 인포메이션. 억울하잖아요. 성교사님 결심하셨대요. 난 절대로 그렇게 안 산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어? 저렇게 이란이 부흥한 줄 알았으면 단기성교 한번 갔다 오는 건데, 그죠? 어떻게든 그 부흥에 동참해가지고.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잘못 알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이란, 저도 아프가니스탄 2005년, 2006년 가봤는데 그때부터 그랬어요. 아프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슬람이 너무 싫다. 이란도 이슬람 너무 싫다. 700만 명 돌아오잖아요. 제가 파키스탄도 다녀보니까 지난 7월에도 갔다 왔는데 다 뭐라 그래요? 이슬람 너무 싫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너무 싫다. 이슬람을 제대로 살아본 애들은 다 싫다. 이슬람은 너무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탄은 저항한다 그랬죠? 보세요. IS 가지고 막 휘저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근처도 못 가게 하려고 그래. 이제. 터키도 가지 말라고 그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91년에 중앙아시아 열리고 2010년 만에 부흥,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열리면서 페르시아 창 10년 만에 부흥. 그 다음 어디겠어요?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랍이에요. 2011년에 아랍 민주화 혁명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3년에 시리아에서만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대요. 지난 12월 달에 아랍에서 성교 캠프를 해가지고 아랍 교회들이 모였는데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이랑 다른 선교사님 다녀오셨는데 성교 캠프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 너무 크니까 놀라지도 않죠, 그죠? 300만 명. 3, 4년 사이에. 3년 사이에 300만 명 믿었으면 1년에 100만 명씩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 성교한 사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 이름을 대면서. 이 마을, 이 마을, 이 마을, 이 마을, 이 마을은 통째로, 무슬림이었는데 통째로 예수님께 돌아왔다. 신나죠, 여러분? 와,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어떻게 막 당장 가보고 싶은 거지? 강력한 부흥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사탄이 저항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사탄은요,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길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21장 말씀, 21장이네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까지.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21장 34절부터 네,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아요. 마지막 때 있을 일에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와 이런 건 쭉 얘기하셨어요. 조금 더 자세히 누가 보면서 쫙 얘기하신 다음에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깨어있어야 돼. 근데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탕함이고 둘째는 술 취함이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방탕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닌가? 방탕한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 술 취한 사람도 여기 술 취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 없길 바랍니다. 없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생활의 염려는 방탕한 만큼 문제 있다 이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술 취한 것만큼 문제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왜 방탕하고 사람들이 왜 술 취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잠재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방탕하지 않아 술 취하지 않아 그럼 괜찮겠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있어. 마지막 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깨어있지 못해요. 왜 깨어있지 못해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죽어가는 저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런 일에 같이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같이 헌신합시다. 다 뭐 때문에 안 돼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제가 그때는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서 대충 하세요, 대충. 너무 잘하려가지고. 왜? 중요하게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걸 먼저 해야 돼, 먼저. 제가 때려치라고 안 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먼저.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어티야. 뭐 우선순위가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면 깨어있지 못해.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이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다 이거예요. 어려움도 승리의 날도 영광의 날도 오는데 그 영광과 승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덫이된다 이거예요. 덫이된다.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저함이 있죠? 오늘은 안 오실 거예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임박한 건 우리가 느껴요. 임박한 건. 근데 그 승리의 날이 영광의 날이 터치돼. 이란 교회에게는 중국 교회에게는 파키스탄 교회에게는 아랍의 이집트 콥틱 순교한 여러분 아시죠? IS. 그 교회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우리에게 터치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터치되면 되겠냐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극복하셔야 돼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더 벌면은 공부 좀 더 하면은 스펙 좀 더 쌓으면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열방의 교회들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이란 교회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 이집트 콥틱 교회 얘기도 듣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IS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IS 리더들이 엄청 사악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맨날 신문마다 그걸 묻잖아요. 쟤들 왜 간대 도대체? 쟤들 왜 가? 자, 아프가니스탄 가서 알았어요. 폭탄 테러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이 폭탄 테러하는 거예요. 왜 고아들이 할까요? 지켜주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죠. 폭탄 조끼를 입는데 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는 지가 안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멀리서 보고 누른다고. 자살이 아니라 인간을 폭탄으로 쓴 거지. 그러면 왜? 그러면 왜 기폭장치를 안 줘요? 주면은 누가 가서 자살 폭탄 테러예요? 다 자수해버리지.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고아들이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많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아들이 많은 파키스탄에서, 고아들이 많은 이라크에서, 고아들이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누가 기도하냐고, 그들 위해서. 누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접 가서 복음 못 전해도 그들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왜?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걸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걸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다른 건 다 뭐 복잡한 이유들 많겠지만 다 집어치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텐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우리는 아무도 설명 못해요. 우리는 왜 한국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달려갈 교회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쥐야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소망이 있어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사방이 우겨싸움 당한 것 같아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형제자매 있고, 돌봐주는 목사님 계시고. 그런데 걔들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돼요. IS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다 죽어버리니까, 유럽의 교회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IS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한 명 갔어.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세계 교회 책임이라.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덫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덫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광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의 기도로 회복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민족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깨어나셔야 된다. 이 순간 깨어나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금 기둥 되니까. 분명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적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주님에게 부담 주신 적이 있는데 외면하셨다면 이미 소금 기둥으로 사신 거예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때 붙잡으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요. 오늘이 우리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승리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좌우 계신 분들 격려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뼛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게 내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여와 이들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멘 그렇습니다. 참 진리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뿐을 이 따위에서 선포합시다. 주 이름 위에 그대 외치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나타내리리.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나타내기리. 모자위 영광 이들만 앉아서 우리 흐름도 찬양되겠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동안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을 만날 겁니다. 빛이 있으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나타났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우주가 창조됐던 바로 그분을 만날 겁니다. 모든 역사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셨던 그분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필과 물을 쏟으시며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의 무덤 문을 제치고 다시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나오셨던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충성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다, 이제 내 보좌에 함께 앉자고 하실 겁니다. 그 영광을 세상이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염려와 바꾸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절대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가면서 계속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죽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활의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나의 미래와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버리, 주여 이 시간 가버리, 주여 이 시간 가버리,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예언의 성취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세력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룩한 권세하는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품은 뜻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하나 켜져버려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주님 다시 오신 그 위대한 예언과 언약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죽으면 이 나라도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이 나라가 죽어요. 교회가 살면 이 나라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예수 믿는 청년들이 살아야 캠퍼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루 보고 있어요. 우리 새벽 이슬처럼 아름다운 청년들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계 교회가 살아야 열방이 살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못합니다. 유엔이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산 지역의 청년들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일어날지어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선교부흥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회 위한 서하여 주십시오.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죄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둠의 권세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열방을 축복합시다. 열방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모든 이슬람권에 또 모든 민족도 종족에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IS들 주님 그 가운데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도 장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도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도 종교의 눈을 여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합니다.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가 온 맘 다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가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하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두려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